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거의 우리가 매일 하루에 걸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최근에 좀 안경 잘안 쓰네요? 형도. 아니, 저는 이제 썼다 안 썼다 하잖아요. 저도 이제 입지 안쓴거 아닌가요? 요즘에? 아, 그런가? 왜 갑자기 신경 변화가 있었나요? 아, 그냥 이제 기분 전환. 아, 기분 전환 됐나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네, 기분 전환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2주 쉬었잖아요. 네네. 그런 약간 전환 포인트를 주면서. 그래서 또 회사에 형 처리가 없어가지고, 예. 네, 아주 기분 전환이 제가 왔으니까, 예, 네, 이제 그 전환은 네, 이제 끝났습니다. 기분 다운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맨유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공식전 3연속 무승부고, 유럽, 이제 우리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얘기 항상 했었는데, 이제는 유럽 대항전도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일단 그 4위권 순위에 경쟁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토트넘, 울버햄튼, 아스날, 웨스트햄, 웨스트햄, 맨유 이렇게 맨유, 지금 그렇죠. 얽혀 있으니까. 다섯 팀 네. 정도라고,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살짝 쳐져 있었는데, 올라와요, 이제. 울버햄튼이 어디야? 토트넘을 잡아내면서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거든요. 토트넘이 이제 오히려 아래로 더 그렇죠. 내려갔고, 전반전과 후반전 대비 경기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그리고 극악의 골 결정력 이런 문제들이 좀 고쳐지지 않으면서 맨유가 그래요. 저는 랑닉 오고 나서 확실히 경기력적으로는 나아졌다고 보거든요. 솔샤르 체제 하에서 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축구를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언급했었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승점을 챙기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고, FA컵에서도 결국에는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게리 네빌이 최근에 이제 그 스카이 팟캐스트 나가가지고 얘기한 게 되게 화제가 많이 됐는데, 라커룸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잡음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 많았어요. 이게 사실 아마 요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도 피로감이 좀들 거예요. 왜냐면 선수들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 그치. 제스처에 대한 얘기, 뭐 어떤 선수를 뭐 눈치를 본다는 얘기, 이런 막 상황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루머로 막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마샬도 가기 전에 인스타로 자기 인스타였나? 뭐 아무튼 게시물 올려가지고 나는 뭐 거부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맞아. 랑닉이 그랬잖아요. SNS로 얘기하지 말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소통의 문제도 조금 있고. 이런 얘기들, 내부적인 어떤 얘기들이 처음에 볼 때는 좀 흥미롭다. 왜냐면 내가 몰랐던 어떤 그렇지. 내부, 내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얘기하세요. 우리 팀이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구나. 이 선수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 읽다 보면요. 지쳐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제3자잖아요. 맨유 팬이 아니니까. 맨유 팬들 입장에서 이거 찾고 나오잖아요? 존나 짜증납니다. 짜증나죠. 예, 왜냐면, 만약에 팀이 잘 나가. 근데 이런 한두 가지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 이거 빨리 감독이 뭐 해서 해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팀 별로 안 좋죠, 상황? 안 좋은데, 심지어 랑닝은 정식 감독도 아니야. 임시 감독이라 그렇죠. 6개월 뒤면 나가야 돼. 근데, 그 임시 감독하고 선수들 사이에 이런 잡음이 있다? 이러면은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못 해. 근데 이제 감독 교체, 새 감독도 생각해야 돼. 근데 겨울 이적시장에 여기부터 없었네? 그럼 이 팀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데 이 잡음 겹치면 이거는 열받습니다. 그렇죠. 보는 팬 입장에서. 결국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은 진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보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계속 뭔가 내부적으로 피로감만 주는 얘기들만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그 더선 쪽에서 이 게리 네빌의 그 발언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기사를 하나 냈는데, 네빌이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첼시와 나폴리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스카이 스포츠에 합류했을 때가 생각이 난다. 당시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가 첼시의 감독이었는데, 그는 램파드, 애시앙, 애슐리 콜등 4~5명 정도의 저명한 선수들을 라인업에서 제외시켰다. 감독들은 자신의 마지막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우리가 프리히트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당시 이제 게리 네빌이 중계한 하러 간그 팀이랑 같이 점심시간에 앉아있는데, 이 첼시 뉴스가 유출되고 감독이 해임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게리네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어보면, 선수 에이전트와 이 PR팀, 아마 이 PR팀은 뭐 경기 홍보팀 같은 그런 쪽을 얘기를 거겠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당일 미디어에 클럽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처음 보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일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PR팀, 에이전트 및그 마케팅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히도 그들이 미디어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 미디어 측에서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 소식을 유출시킨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약간 좀 생각을 잘못한 게 미디어에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마샬을 예로 들어봅시다. 마샬이 이제 세베로 갔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전에 랑니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항명 아닌 항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SNS를 통해서.
마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 이러이러 해가지고 좀 이런 관계가 있어서 훈련 중에 뭐가 있었어요라고 이제 미디어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자들이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게리네빌한테 가겠지. 웬일 레전드인데.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뭐 들은 적 있으세요? 그거 어디서 한 건데요? 그러면 아니, 뭐 홍보팀 그 직원이 뭐 얘기하던데 그래, 이렇게 뭐, 말하는 거. 아무개씨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실 K리그 같은 경우도 구단 홍보팀 직원이나 이런 주무 같은 분들이 팀 사정을 가끔 기자분들한테 아, 지금 저희가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네빌한테. 그래서 네빌한테 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뭐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럼 게리 네빌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 그치. 아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부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언론 통해서 소스가 나왔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어, 그쵸?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얘기했다고? 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게리 네빌이 한 말이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소식을 이제 미디어랑 얘기를 나누면 우리한테 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알고 있다. 이 출처가 어딘지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저널리스트로서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중에, 그들을 대중한테 던져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중한테 이 새끼가 범인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맨유 내부 이야기를 그냥 완전 폭로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맨유 내부 얘기와 더불어. 내부는 내부대로 지켜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내부의 소식을 유출한 게 예를 들면 뭐 홍보팀 저 새끼예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는 아닌가? 거죠. 그렇죠. 네. 그, 하지만 이는 몇 년 전 최 씨가 그랬던 방식과 동일하다. 이들을 멈추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네 일 해라. 맞아요. 네 일에 포커스 맞춰서 해라라고 네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이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내부 폭로성 어떤 정보나 기사들이 결국 이제 구단 흔들기 기사로 요즘에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맨유가 안 좋잖아요. 잘 나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잘 나가잖아.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홍보팀 직원들이나 뭐 그런 선수 에이전트들도 얘기 안 해. 왜? 굳이 잘 나가고 있는 팀을 왜 흔드냐고. 그치. 근데 가십거리가 지금 많고 그리고 맨유가 뭐 좀 유명한 구단입니까? 항상 이런 뭔가 논란이 있고 스캔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선수나 감독, 뭐 구단 관계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면 더 파급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선이 이제 이어서 기사를 얘기를 한 게 락리그 훈련 방식은 구식으로 분류되며 다른 이들은 캐링턴 훈련장에서 치러지는 11대 11 훈련 세션에 대해서 싫어한다. 그들은 기술 향상을 위해 특정 훈련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락리그 소속 코치인 크리스 아르마스는 세션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는 테드 레소라고 불린다고 해요. 근데 이 테드 레소가 뭔지 제가 궁금해 찾아봤더니 이게 애플TV에서 2020년 8월부터 방영 중인 미국 스포츠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테드 레소라는 인물이 축구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한 미국 미식 축구팀의 코치인데 이 영국 축구팀 코치로 발탁이 돼요. 그래가지고 런던으로 떠나게 되면서 겪는 이 좌충우돌 스토리를 좀 우스꽝스럽게 풀어낸 코미디 드라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연 진행해주고 있는 저 수석 코치 추갈못이다. 추갈못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딱. 진짜 딱 그래서 테드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거를 솔직히 이런 수석 코치나 게리 네빌 같은 구단의 이 레전드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 왜? 어쨌든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석코치를. 오히려 믿지 않고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뭐 훈련 프로그램에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코치님 이게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뭔가 시선을 바꿔서 하면서 시간을 바꿔서 하면은 우리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서 그냥 조롱하면서 야, 저 코치 추가물 아니냐? 이러면서 그 무슨 상황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SNS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형철이가 딱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방식도 좋은데 저희 예전에 이런 훈련했는데 이건 어때요? 그치. 의견 타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게리 네빌이 추가로 이는 정말 무례한 행동이다. 그들이 락리그 수석 코치를 테드 레소라고 묘사하는 것은 전혀 웃기지 않고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내가 락리그와 그의 수석 코치라면 더 힘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왜 힘이 날 것 같냐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뒤에 붙인 말이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선수들과 같은 곳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 너네 그렇게 짓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면서 더 이제 치고 나갈 거라는 걸 게리 네빌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외부로 유출될 그런 만한 건덕지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네빌이 뛸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위상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참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니까 저는 저 스스로도 요즘 나오고 있는 그 맨유 내부의 어떤 분위기와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저도 그냥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폭로성, 아까 그 사실 이 수코치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 어디서나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래 선수들이 뒤에서 코치 욕할 수 있어. 네. 아니 자기들끼리 욕하는 그거 뭐 어떡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굳이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하냐고. 아니 그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보면 아니 학생들도 자기 선생님 욕하고
회사 직원들도 자기 대표 그리고 자기 뭐 회장 뭐 자기 상사 욕 다 합니다. 그렇죠. 굳이 욕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 막 그 뭐 실명 까고 이렇게 올리냐고. 아니잖아. 아니, 경쟁사에다가 우리 회사 지금 이런 거 한대요. 아 너무 싫어요 이러면서 경쟁사에다 뒤로 정보를 풀어버려. 아니 그냥 자기끼리 회식하면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씨, 아, 어제 김과장 그 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그거를 공표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 일을 하니까 방송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솔직히 종윤이 형, 주원이 형 뭐 어디 나가서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딱 그런 그림 아니야 이게. 야 박종윤 유주환 씨. 겉보기랑 달라. 네, 이주환,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아니, 실제로 보면 코 진짜 너무 커. 너무 커서 누구 박종윤 형? 아니 주원이 형이요. 진심인데? 아니 약간 그런 걸 한다 이거지. 연기를 한다고. 아, 네. 네. 종윤이 형 가끔 쌍꺼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네. 이게 진심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잘못한 거야. 왜냐? 그래. 내부의 이야기 그냥 내 생각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 얘기를 굳이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의 상황을 흔들고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걸 폭로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 구단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목적을 가지고 폭로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흔들기 위함일까? 목적에 대한 의문이 남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포인트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이 내부 기사를 볼 때마다 피로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조금 걸러서 들어야 돼요. 이게 전체가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게리 네빌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뭔가 팬들 입장에서도 봐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기자가 야 맨유 라커룸 지금 이렇다고 하고 그 폭로한 사람 다 누군지 알긴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게리 네빌이 나 그거 누군지 아는데 얘기 안 할게 그러면 이건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이번 게리 네빌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